죽은 걸로 깎을걸. 그래도 얘 안쪽은 빨개. 안에 색깔을 짜잔. 잘 익었네. 그 안에 색깔이 망고 같아? 그치, 망고 색깔 같지? 한번 맛을 보실래요? 달아. 엄청 달죠? 달아 보여 지금 상황. 안녕하세요. 천신당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옥상 정원에서 저희가 화분에 키우고 있는 마도카 복숭아 보러 올라왔습니다. 수확 시기가 지금 살짝 만 딱 찬 것 같아. 꽉 찼지. 녹화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길다. 가운데 쪽은 못 보고 그냥 넘어가서 큰 애들이 좀 있어. 냄새나. 복숭아 냄새? 응. 완전히 다 카바 벗겨야 됐어? 다 익었어? 그러네. 응. 작년보다 크기도 크고 이쁘게 생긴 것 같은데? 예뻐. 모양이? 하나 따서 보여드려 볼게요. 예. 야구공만해? 근데 이게 봉지가 옆에 꼈어. 보인다. 보여요? 예. 봉지가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꽉 찼네요 봉지가. 봉지가 안 뺏겨서. 와. 와, 초보층이 조금 성공인 것 같아. 위에서 봐야 잘 보여. 그렇지. 색깔은 잘 먹은 것 같아. 색깔 잘 나왔는데 우리 딴에 보기에. 색깔 예쁘게 잘 나왔어요. 풀러 볼게요. 예. 확실히 이 겹가지 위에 쪽에서 난 애들이 굵기가 진짜 괜찮은데. 이거 안, 떨어졌어. 그냥 까버리셨어. 떨어졌어. 근데 얘도 색깔은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어. 한 손이 넘치는데 받아주세요. 와, 이거 다 저기 하고 찍어드려야겠다. 느낄만 하셔? 감으로. 야. 색깔이 얼추 다 됐죠? 네. 추라해도 되겠는데? 야. 아직 서툴러서 이런 애들은
하나만, 아유. 얘 하나만 키웠으면 조금 더 컸을 텐데, 두 개를 달았더니 얘네는 조금 중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큰 가지에는 두 개 정도는 충분하게 소화하는 것 같은데, 얘네는? 보니까 하나나 두 개 다른 데가 잘 크네. 특히, 확실히. 그치, 한계가 있나 봐. 한계가. 어. 여기 안에는 되게 여러 개가 달렸는데, 얘네는 달린 줄 모르고 키웠어. 근데 꼭 저기 같아, 살구 같은 색깔이 나온다고 그랬네? 이만한 살구는 큰일 나지. 아, 맞아. 색깔이 살구 같아, 조금. 까면은 황도 같은 색이라, 이게 많이 익고 나면 색이 이렇게 살구 같은 색이 되는구나. 하니까 허전한데? 아무래도 그렇지. 한 4개 정도? 5개 남겨놓고 다 딴 거야. 이 마도카 수확 시기는 7월 15일에서 7월 말. 그렇지. 근데 말까지 가면 조금 늦고 7월 20일 전후로 중순이 수확 시기가 확실한 것 같아. 맞아. 수확한 마도카 보여드릴게요. 바구니에 다 따놓으니까 농장 같은 분위기인데? 색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골고루 색이 잘 물들었죠? 햇볕을 골고루 잘 보았나 봐. 크기는 나이타로. 얘가 최고 크네, 조금. 나이타 하나 정도 높이 되나 보다, 그죠? 그렇지. 지금 사이즈가 나이타 정도. 그리고 얘가 중과. 중과는? 얘가 쏙 들어. 쏙 들어가 버렸네. 그래도 겨드랑이 밑에다 안 달고, 몇가지 중간이나 끝에 쪽에 이렇게 착가를 시켰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나가 조금 더 크게 잘 나온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초보 농사꾼 치고는 잘했다고 하자, 우리 둘이 그냥. 인정해줄게. 내가 인정해줄게. 알았어.